뭐하러 졸업하자마자 취업합니까? 박사학위 그냥 중퇴해도 돼요. 중퇴해도 돼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존경받지 않는 교수실에 연구실 가지 마세요. 그게 나와. 그게 나와. Love myself. 내가 꿈이 하나 있다면 그 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오프닝 설문입니다. 하이스트는 뭐뭐다? 하이스트 캠퍼스는 놀이터다. 마음껏 상상력을 피우고 노는 곳. 아. 노는 게 바로 친구들하고 회사 만들어. 회사 만들어서 놀아라? 네, 만들어서 놀아. 이게. 대학원생에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박사 과정은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그러면요. 박사학위 그냥 중퇴해도 돼요. 꿈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총장 중퇴를 두 번째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돈. 우리 사회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창업했다고 그러면 돈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학교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은지는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지. 스트레스라는 거는 한 가지 일만 계속할 때 스트레스예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총장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장님은 애창곡이 있으십니까? 노래요? 네. 노래보다도 제가 많이 듣는 게 있죠. Love Myself. 아, 네. 그 Love Myself 음악에 처음에 둥둥둥 나잖아요. 둥. 우리 학생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엔진 소리가 가슴이 심장이 뛰는 그 소리.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그 랩을 하는 거예요. 아, 듣고 싶어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수와 학생의 신뢰 그 개선 방향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그걸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받지 않는 교수실에 연구실 가지 마세요. 아~ 왜 거길 가가지고 그러세요? 아~ 그게 나와. 그 연구실에는 학생들이 안 간다. 소문나면 그 교수님 바뀌어요.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저기를 하는지.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연구실에 가지 말라고 소문을 내세요. 후배들한테. 아.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성하게 된다고. 총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셨어요? 지금? 저는 30년 전에 네. 저희 아버님이 네네. 제가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카이스트 교수되니까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교수가 되고 싶냐고. 존중받는 교수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끝인사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 씨가 오늘 띄워주시죠.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공장님? 100년을 향하여! 100년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들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이게 돼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 다 잘 되는 거예요. 총장님.